이쪽으로 다리를 만나다. 그렇죠. 또 이쪽으로 다. 이쪽. 안 보던 사이에 주방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. 아 오늘 진짜 특별한 날이네요, 선생님.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지. 아, 얼마나 달게 바뀌었습니다. 아... 쌤 준비가 돼 있습니다. 아이고 오늘 재성이가 오늘 고생하네. 재성이 있으니까 내가 하자 그런 거지. 업무 물려. 어 이제 잘 돼가고 있네.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까? 어, 잘 돼가고 있어. 와 처음에 될까 했는데 아 이제 좀 마음에 든다. 아. 재성 이제 스트레칭. 스트레칭이요? 어. 와 선생님 진짜 와 이거 오징어를 빠보지 않으면 이거 진짜 빠았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. 맞아 맞아. 그 가서 포장마차에서 오뎅 먹는 것처럼 이렇게. 아 분위기 좀 낼까요 선생님? 아 내야지. 그러면 저기 천막 같은 거를 좀 칠까요? 오케이, 오케이. 같이? 예. 알겠습니다 선생님. 아 근데 아, 선생님 옆을 아, 여긴 안 합니까? 선생님? 그냥 가야지. 아 이제 끝이군요. 이렇게 다녀오겠습니다. 오동장수 같아. 참, 내가 이거 옛날에 일본식 정통 오뎅집 주방장도 했을 거야. 경양식집 뭐. 참, 다양한 거였어. 이건 생선 같은 느낌으로. 납작한.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됐어. 이 정도 됐어. 이렇게 하나 둘 셋 됐어 돼가 됐어 됐어. 여기서 음식 먹으면 평생 못 잊을 것 같다. 일단 테이블을 놓고. 조심 조심 여기 선생님 여기다 여기다 어떻게 선생님 신현주 씨가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에요. 가정은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다. 바다에서 나는 제철 음식으로 그 신현주 씨를 위로의 밥상을 한번 해주고 싶다. 형님 포장마차 분위기 좀 납니까? 기기기 어 잠 온다 잠 와. 귀 따뜻하니까. 이거는 갑오징어 고기고. 이거는 갑오징어의 게살. 갑오징어의 게살. 갑오징어 귀한데. 이거는 이제 지치. 아 이게 지치입니까? 아. 선생님 그럼 이게 지금 나물입니까 선생님? 이게. 예 해초. 예 해초 같은데. 청각 파래. 청각. 예 파래. 파래. 예. 아, 그거는 꼬시래기의 과메기. 아 가메기가 고명으로 네, 올라간 거예요. 네. 식감 죽이겠네요. 다 건강식인데요. 네네. 왜냐하면 이제 또 이제 가정과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면역력도 높이고 그래서 네. 이제 겨울이라 해초, 해산물 이런 걸로 이제 흠뻑 취해서 이제 그 에너지로 이제 쫙 펼쳐 나가라고.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.
맛을 안 봐요. 야, 근데 맛을 보기 전에 이거 장명을 또 해야 되는데 선생님. 아, 장명, 아, 장명 먼저. 아, 아, 장명 스트레스예요. 클루니, 저것이 클루니. 아, 클루니. 장명 클루니 형. 아. 이게 다 같이 바다에서 왔잖아. 푸른 바다. 어? 이 바다야, 바다 아니야, 바다? 바다예요. 야, 바다 채찍난사. 네. 신현준이 그토록 바라던 바다. 아! 우와! 바로 이거랍니다. 형 진짜 이 분위기가 진짜 형님 그토록 바라던 바다. 바라던 바다? 아 너무 좋아. 아. 오늘은 이게 1부야. 2부가 또 있어. 아 이 1부입니까 선생님? 네. 예? 2부. 엉엉적 쳤다. 예, 예. 오늘은 그냥 우리도 빨리 바다 무. 어? 바다 무. 바다. 아 이부 아 또 바람이 바다인지 자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. 예. 잘 먹겠습니다.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. 아. 형님 국물 한번 맛 좀 봐주세요. 그렇지 그렇지 일단 이 형님, 국물로 먼저 형님 주인공이니까. 아 그렇습니다. 와 소리 너무 맛있다. 왜요? 왜 다른 거 안 떠오르거든. 설명을 야, 설명을 못했어. 들어갑니다 저희도. 뭔지 알겠지. 아~ 야, 뭔지 알겠지. 아~ 이거 그거라. 이거 어떻게 이런 국물 맛이 나지? 와 깊다 진짜. 와 진짜 깊다. 얼큰 달콤 매콤 감칠맛까지 막 이 국물이 진짜 와 오묘하게 맛있다 진짜. 와 이 맛이 뭐죠 선생님? 형님 어묵의 식감 형님 이제 기대하시라. 와 쌤이랑 엄청 열심히 만들었습니다. 왜 선생님 알알이 팍팍 터져. 안 해줘. 아니 페스티벌 팍팍 터지는 거 봉주 페스티벌 진짜 봉주 뭐예요 이거는. 아니 가보지 가보자. 진짜 봉주 같아. 팍팍 터져. 와 진짜 신기하다. 손으로 직접 식감 먹기 좋게 형차 없이 빻았습니다. 이제 요거 한번 씹어. 또 다른 거예요? 또 다른 겁니까 선생님? 네 요거는 갑오징어의 게살. 갑오징어의 게살 정도. 예, 예. 와. 야, 호동아 아까 거 예고편이야. 이게 본편이야. 와! 장난 아니야. 어쩜 이런 맛이 나지? 약간 허브 같은 맛이 살짝. 와, 선생님 이거 대게의 어떤 단맛과 쫄깃한 거. 지금 대게 요것도 쫄깃한 게 여기도 갑오징어 들어간 겁니까? 네네. 갑오징어 들어갔고. 어. 동해. 진짜. 동해 바다가 지금 다 들어왔어. 주재님 어묵 안에 이렇게 씹었는데 그 안에 치즈 나오는 것처럼 게살이 터져 나오네. 나 느낌이 다 달라. 씹을 때마다 느낌이 들려. 와 이건 진짜 만들지 않으면은 맛볼 수 없는 맛이네요. 그렇지. 이런 거 형님 어묵 전문점 가면 한 만 원씩 하겠죠 고치다. 나 숨어져 이거. 야 이거는 사실 이거는 독일 소세지 이겨. 걔네들 막 진짜 무릎 꿇어야 돼. 요거는 이제 지치. 아, 이게 지치입니까? 매운맛이라 제일 나중에. 아, 어쩔 때는 한번 그냥 호사를 누려야 돼, 그냥 한 방에. 야, 어떠니, 이거 거는. 와, 근데 선생님. 매운 향은 이거는. 선생님. 땡초. 아, 매운 향은 맛있어서 그래. 둘 다. 어, 근데 정말 기분 좋게 맵다. 이제 오징어밥. 오징어밥이요? 네. 이걸 어떻게 먹으면 돼? 그냥 한 입이요? 하나씩. 맛있어 형님. 먹어봐. 오징어밥. 기가 막힙니까?
다리를 다져가지고 밥하고 볶아서. 이거 그냥 밥이 아니에요, 선 다시 찐 거예요. 그대로 한 입 딱. 이거를 먹고. 선생님 약간 이북순대 맛이 나요. 네. 순대. 그치? 네. 형 이제 이거 했죠? 아 나물 나물. 아 나 방송 보면서 선생님 나물 진짜 먹고 싶었네. 와 선생님. 와. 세 개를. 선생님 저. 아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. 그런데. 그래서 나물 한 번 사. 와 맛있어요? 쫄깃함이 청각이요? 이름 알아 수가 없어. 어? 되게 꼬들꼬들하지. 내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촉감이에요, 형님. 아 청각 이름을. 식감이. 아 파래 드셨네요, 형님. 선생님 이거 너무 싱싱해요. 나물이 숨어지는 것 같아. 아, 파래. 되게 맛있어, 형님. 보슬보슬하게. 진짜 나는 내 초등학교 때 엄마가 해줬던 그 맛 그냥 기억난다. 다음 꼬시래기. 국물이 먹어가면서 여기 시원한 맛이. 와, 배가 들어가. 선생님, 형님. 와 꼬시래기 얘는 진짜 밥에다가 와 진짜 너무 밥 생각납니다 선생님. 밥 생각날 때 바로 오징어. 아, 아 일단 여기에다가 꼬시래기를 좀 올려서 먹어야겠어요. 죄송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될까? 어묵을 품은 파래. 어묵을 품은 파래 어품파. 자 진짜 맛있겠다. 어품파 어때요? 맛있어 맛있어. 한 번만 먹어봐. 그냥 저기 꼬지 아무거나 형님 어묵 해가지고 형님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가야 됩니다 형님. 바로 넣어? 응 바로 그대로 손 밑에 받치고 어품파? 예 바로 가시고 바로 가시고. 어묵에 뜨거운 거랑 형님 파래에 그냥 아 싱싱한 기운이 만나가지고 야 진짜 맛있다. 정말 맛있어 이게 궁합이 생긴. 아, 형 뜨거운데 아이스크림 들어간 게 그거 알지? 예, 예. 안에 뜨거운데 아이스크림 들어간 거. 라면 김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궁합이. 이 정도면 짜장라면에 파김치야. 아, 궁합이. 이거는. 야. 야 너무 맛있다. 아 진짜. 산 꼭대기에 포장마차. 어. 야 이것도 진짜 우리 인생에